동기애가 상당히 그 강했고, 그다음에 무슨 뭐 결속력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강해서 그게 나한테는 뭐 절대적이었던 것 같은데. 사실 그때는 뭐 커리큘럼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뭐 강사진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동기들한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어쨌든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영화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. 그리고 같이 시행착오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, 이런 것들이 지나보면 좋았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스승은 동기생들이었던 것 같아요. 친구들 가장 크게 영향받았고요. 서로 또 서로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. 나 뜨겁게 얘기하자면 똘똘 뭉쳐서 항상 같이 영화 찍고 영화 얘기하고 같이 영화 보고 술 마시고. 재학 중에 군대를 간 사건이 있었어요. 원래 영화 아카데미에 그 선발 요건 자체가 군필자를 하게 돼 있죠. 근데 군필이라고 속았던 거예요, 학교 측이. 영화 아카데미로 영장이 날아온 거예요, 병무청에서. 학교가 완전 패닉에 빠졌죠. 공무원 사회 아니잖아요, 또 영화진흥공사. 영화 아카데미 담당 우리 공무원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특히 패닉에 빠지신 거죠. 재영아,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다. 너 일단 군대를 가라. 그리고 졸업식 때는 꼭 와다오. 특별휴가를 내든 어떻게 해서든 탈영을 해서도 와서 졸업장은 받아갔으면 한다. 그리고 군대에 끌려갔죠. 졸업을 한 석 달 앞두고. 근데 이제 그 친구만 졸업 영화를 못 찍게 된 거 아니야. 그게 우리 동기들이 또 가슴 아파서 우리 동기들이 십시일반 짜투리 필름을 모으고 날짜를 맞춰서 걔가 이제 이틀인가 특별휴가를 받았을 때 이제 딱 게릴라식으로 좋게 말하면 약간 라스본트리의 식으로다가 제가 핸드헬드 카메라 제가 촬영하고 뭐 허재영 감독 본인이 출연하고 뭐 여자친구랑 남녀 주인공으로 나오고 해서 하루인가 이틀 만에 그걸 찍었어요. 그 저희가 다 학교에선 허락하지 않는, 근데 우리가 이제 동기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재영이만 졸업작품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걸 찍었고, 그게 이제 11기 우리들 사이에선 아직도 이제 추억거리라고 할 수 있는 모자라는 단편영화죠. 근데 영화 되게 좋아요. 아, 그 한정된 기자재를 어떻게 나눴을 것이냐, 그리고 나는 어떻게 스팀백을 좀 더 확보할 것이냐, 이런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굴었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면, 그리고 지금도 새 작품을 만들 때마다 제 1차 모니터 요원이 돼주고, 그리고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, 그게 동기인 것 같아요. 저는 영화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이 좋아졌고, 그거보다는 지금 몇 명이죠? 22명. 22명이면 나를 제외한 21명의 동지를 얻는다라는 게 너무 큰 소득인 것 같아요. 사실 그 학교에서 전공자들하고 비전공자들하고 그 아카데미에서 약간 좀 뭐 이상한 뭐 기류가 있었던 건 아닌데, 그래도 이제 뭐 전공을 하지 않았던 동기들하고 전공을 했던 동기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, 우리는 이거 공부했던 사람들, 이건 우리 안 했던 사람들, 뭐 이런 식의 좀 있었어가지고.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건,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,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전공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더라고요. 비전공자들이. 예. 동훈 형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상이었죠. 예. 비전공자들은 역시 브레인이죠. 예. 똑똑하시더라고요. 예. 어떤 감독 좋아하냐? 그래서 나는 히치콕 그랬더니 비웃고 막 서른서른. 그때는 영화가,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자기고집들이 셌던 때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아카데미 다닐 때보다는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각자 일들을 할 때 그때 더 다정하게 만난 것 같고, 지금은 영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당구를 같이 치기 위해서 이제 실습 위주로 수업이 단계별로 짜여져 있어서 동료들과 호흡, 다시 협력하고 같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태도와 그런 기술들을 그때 습득했던 게 아닌가. 다닐 때는, 그리고 뭐 권식이나 이대형이 요리 같은 거 잘하고, 그리고 학교에서 뭐 많이 잤거든요, 사람들이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뭐
되게 재밌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종호 형이 또 혼자 살아갖고 뭐 술 먹으면은 가로 잘 때도 있었고 편하게. 그러니까 뭐 되게 부담 없이 놀고. 대신에 우리는 영화를 잘 못 찍었죠. 막내거든요. 근데 기가 제가 제일 세가지고 형들은 대부분 다 기가 되게 약해가지고 느낌은 제가 제일 형 같았어요.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. 근데 되게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들이고 잘 안 됐지만 지금 여태까지 되게 작품 썼던 게 잘 안 됐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제 동기랑도 같이 작업을 했고 성희 형하고도 많은 조성희 감독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 재웅 형이라고 저 바나나 쉐이크에 출연했던 그 주연으로 출연했던 형도 저한테 진짜 너무너무나 소중한 형이고 저한테 소중한 동기죠. 당시에는 그 안기부에서 직원이 파견돼 있을 때니까 안기부 직원이 다 봤다고 저 작품들도 다 사전 심의를 하고 뭐 이었는데 안 돼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약간의 이제 뭐 마찰은 있었지만은 그것도 큰 일은 없이 넘어갔었고 졸업 작품부터 첫 번째 단편부터 나의 필모그래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확 와닿았어요. 그러니까 그냥 졸업작품이나 학생작품은 그냥 연습이고 내가 나중에 장편을 잘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시절인데 이것이 영원히 나한테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말에 확 정신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나름 뭐 연구를 한 것이 선배들의 작품들을 좀 다 좀 봐보자. 그리고 다른 이제 다른 학교에서 만든 작품들이 어떤가.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1년에 몇십 편도 안 나오던 시절이니까 다 볼 수가 있었었고 안 좋은 작품들을 보면서 저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졸업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. 졸업작품이란 건 그 진짜 외부의 사람들도 그 처음으로 오던 시절인 것 같아요. 외부에 이제 프로듀서라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어쨌든 내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내놓는데 그 당시 그걸 회상해보면 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잔 것 같아요. 과연 이것은 작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, 이걸 어디 사람들 앞에 이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머릿속이 늘 하였어요. 그래서 남들이 그냥 이렇게 약간의 칭찬만 들어도 아 이게 무슨 꼴을 갖춘 건가, 그러니까 욕은 안 먹나 보다 정도의 위안이 됐을 뿐이지 뿌듯하거나 자랑스럽거나 만족스럽거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. 그때 편집 스테인백이라는 편집기가 두 대가 있었는데 서로 그걸 편집을 오래 하려고 새벽까지 하다가 뭐 근처에 서울역에 있는 사우나에서 자고 다시 아침에 와서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부지런함을 보였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했지. 작품을 저는 알았거든요. 단편 하나 잘 만든다고 뭐 아니 나가서 만들 건 장편인데 단편을 잘 만든 뭐예요?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단편 하나 잘 만든 거보다는 내가 이 교육 과정을 견디면서 이제 장편 해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마음가짐 그 어떤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의 판단이 중요했지 왜냐면 작품으로 뭐 이런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. 졸업 작품이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졸업 작품을 찍던 와중에 우리 집이 쫄망을 했어요. 쫄망을 해갖고 완성을 못하고 제가 삼성그룹에게 제일기획 광고 대행사로 취직을 했죠. 그래서 그 한이 있습니다. 한이. 그때 이제 졸업 작품은 그 당시 주로 겨울에 찍게 됐었어요. 항상 1학년 코스였는데 되게 강행군을 많이 했고 며칠 밤도 새고 뭐 20대 때니까 얼마나 체력이 막 좋았겠어요. 그런데 한겨울에 이제 찍다가 따뜻한 카페에 들어가서 어떤 씬을 찍는데 겨울에 실내라니까 잠이 막 오잖아요. 저도 이제 찍으면서 잔 거예요. 제가 필름이 돌아가는데 근데 콧소리에 탁 깨고 막 이랬었어요. 근데 한 번은 졸음이 세팅을 하다가 이렇게 저도 졸음이 와서 이렇게 졸았는데 얼핏 깨보니까 전 스텝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. 그 좁은 카페 한 20여 명이 들어가 있는데 조명기 잡고 자고 다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우도 자고 장준환 감독이 손에 콘티를 쥔 채로 자기 손등을 꼬집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이러면서. 근데 너무 힘들어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처음,
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. 그 남산 근처에서 촬영을 하는데 골목길 촬영을 저쪽에서 하나 하고 와서 이제 여기 리허설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준호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왜 그러지? 그런데 갑자기 막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. 왜 저래?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카메라를 전번 촬영 장소에 놓고 온 거야. 그래가지고 애가 그런 일이 있었나? 나 그건 기억이 안 나. 난 그건 기억에서 지웠어. 카메라를 안 가져왔다고? 아, 설마 그럴 리가. 마침 그때 이제 별로 그 주위에 인적이 드물고 뭐 이런 장소여서 그랬지. 만약에 그걸 잃어버렸으면은 어땠을까? 예. 그때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영진이 우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편지를 썼어요. 저희 아버지가 6살 때 어머니를 여의시고 9살 때 아버지까지 여의셔서 고아가 되셔서 이렇게 살아오셨고 지금 택시 운전하시고 너무 힘드시고 우리 어머니가 패배 아줌마로 20년째 일하는데 이렇게 힘드신데 어머님 돈을 갈취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단편영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다. 게다가 우리가 18작품을 만드는 최초의 해였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욕망이 엄청났던 거죠. 이 거대한 쓰나미를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허락을 해주셨어요. 대신 예산이 없어. 계획도 없는 거고 그런 거니까 알아서 해라. TM에 가서 민모 우리 종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50만 원만 이렇게 세 군데 얻어서 150만 원을 예산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동순아트센터 대관하고 팜플렛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가족들 스태프들 얼마나 많이 얽혀있어요.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처음 졸업영화제를 한 거예요. 그게 너무 감격적으로 했었고 물론 그분에게는 제가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 데뷔할 때 그 박예진 양 괴롭히는 사채업자로 특별 출연시켜주면서 이제 은혜를 갚는 그때 또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막 바뀌고 뭐 이런 시절이어서 졸업영화제가 그래서 굉장히 늦어졌어요. 그 졸업 사실은 우리 커리큘럼이 한 1년 반 정도에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결국에 졸업영화제가 이렇게 장비가 부족하고 또 카메라나 렌즈도 한 세트밖에 멀쩡한 게 없는 거예요. 이거를 지금 17작품을 막 하려다 보니까 그런 장비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약간 좀 내부적인 뭐 의견이 안 맞고 뭐 나는 너가 싫고 이거보다는 이걸 어떻게 파일을 같이 쌓아서 넓힐까 지금 진흥공사 분들과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그런 외부의 적 때문에 내부에서는 되게 사이가 좋았던 편이고 또 졸업영화제도 저희가 다 스폰을 해서 했었거든요.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지원을 아마 13기부터 영화제라는 걸 외부에서 처음 하기로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디서 졸업영화를 밖에다 보여주고 창피하게 학생영화인데 이런 거였는데 13기 때부터 13기가 되게 훌륭하게 그걸 잘 뚫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기수였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스폰해서 뭐 소개하고 뭐 대관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같이 도와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관계가 좋았어요. 졸업 작품을 찍을 때는 그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찍어볼게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너희 그러니까 뭐 성함을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뭐 예. 뭐 벌써 뭐 많이 지났으니까. 근데 동훈 형하고 기철이 형하고 예 이런 양반들이 아우 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찍을 수 있어. 니들은 니들끼리 잘 찍어.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찍었었어요. 본인들의 졸업 작품들. 근데 진짜 저 꼴통으로 졸업했거든요.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. 뭐 그 제가 찍은 졸업 영화도 별로였잖아요. 거의 완벽에 가깝게 후졌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다 불태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작화실 이런 데서 그 둘레 라디에이터가 있어요.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침낭 같은 거 해가지고 쭉 자고 이렇게 누에고치 같이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하나씩 매달려 다 같이 20명씩 자서 일어나서 밥 해먹고 6개월 이상 그렇게 지낸 것 같은데 먹고 자고 작업하고 먹고 자고 그 어차피 네 스텝 내 스텝도 없어요. 여기는 작화실이나 작업 공간을 다 같이 쓰니까
그냥 딴 사람 스텝하고도 다 친해져가지고.